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는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면서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이웃 국가들입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TCS는 3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한중일 3국협력은 1999년부터 시작해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일상 속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1999년부터 더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미래 세대가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같은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중일 3국은 재난 관련 정보 교환,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 이행, 복합재난 대비 모범 사례 공유 등 동북아 재난관리 협력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의 약 4분의 1, 세계 무역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그 역할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3국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간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는 인적 교류가 중요합니다. 2018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던 한중일 3국의 인적 교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지난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 출발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가던 1999년 3국 지도자들의 조찬 모임이었습니다. 그 후로 25년간 한중일 세 나라는 협력의 역사를 꾸준히 써내려왔습니다. 현재 한중일 세 나라는 3국 정상회의를 주축으로 21개 장관급 회의를 기둥삼고 70개 이상의 실무협의체와 대화 채널을 기반으로 100여 건의 실질적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3국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 문화 공유를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TCS가 설립되었습니다. TCS의 협의 이사회는 한중일 각국이 윤번체로 임명하는 한 명의 사무총장과 두 명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CS는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TCS의 마스코트 연우는 따오기를 형상화했습니다. 따오기는 1970년대에만 해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3국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그 개체수가 다시 회복되어 3국의 우호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DCS는 전문가, 기업가, 그리고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3국협력의 플랫폼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디CS는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세안,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와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DCS는 3국의 공통 자산으로 3국 국민에게 행복과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역내 지속적 평화, 공동번영, 문화공유 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